말도 안 돼. Hey you, 넌 간방간방해 깔때처럼. 어? 넌 왔다 갔다 해. 만세, 회원님의 날려버린 5개월을 대장에게 알리세요. 아, 세리카 프로테스 감사합니다. 왜, 왜 왼쪽으로만 들리지? 왼쪽만 크게 들리네? 뭐지? 난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 잠시만요. 아, 뭐지? 여보세요? 잘 들린다 이제. 아, 됐다. 됐죠, 여러분들. 됐죠, 여러분들. 양쪽 다 들리죠. 아, 됐다, 됐다. I just wanna be. 코끼리 길린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다음 바람 물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됐다. 아, 깜짝 놀랐어 얘들아. 허허, 쿵척쿵척. 멍클멍클로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오늘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밖을 일부러 나갔어. 근데 왼쪽만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블루투스 이어폰 설정 잘못됐나 싶었는데 그거 안 끼고 이제 이 이어폰 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린 거여서 내 귀택지 잘못됐나 했는데 아니네. 개돼지 마블에서 받았는데 흘렸어요. 뭐지? 알겠네. 네. 개돼지 마블에서 받았는데 흘렸어요. 리필해 주세요. 그 주워 드세요. 줬는데 떨궜다? 그럼 주워 드세요. 어이가 없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아, 줬는데 떨궜어. 그러면은 리필 뭘 해줘? 주워 먹어야지. 어이가 없네. 생각을 해봐. 내가 터키 아이스크림 팔고 있었어. 근데 내가 주다가 줬어. 근데 님이 잡았다 떨궜어. 그럼 내가 다시 리필해야 돼? 아니야! 중령한테 따질 거야? 아니야! 못 잡은 너야! 니가 잘못했어. 그냥 무조건 니가 잘못했어. 알았지? 아, 근데 구독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볼일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택시 탔는데 와, 택시비만 여러분들 미쳤어! 택시비만 오늘 10만 원 깨져서 10만 원. 아, 이래서 쭈댄. 아, 이래서 시골에 살면 안. 아, 또 이상하네. 또 오른쪽 왼쪽만 들려. 마이크 형님. 됐다. 깜짝아. 마이크 형님이 좀 오늘 이상하네. 새로운 마이크 써야 되나? 뭘 그러니까 살이 찌지야. 수발 개빡치네 너. 너 한 대 맞을까? 요세리알 개님 동머 을독구 얼개 칠위님원의 세만. 또 이상해 마이크. 왜 이러지? 잠깐만, 아예 껐다 빼볼게요. 되나? 정보 다음 달 택시비 최저요금 4,500원으로. 이상한데 또 마이크가? 귀가 이상하다고? 야. 그러게 이상해. 나도 이상해. 왼쪽만 들려 왜? 개빡치게. 왜 이러는 거지? 지금 또 괜찮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네. 지금은 괜찮아요. 좌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는 거지? 설정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거 맞고. 잠깐만 빼볼게요 다시. 야, 이거 이어폰이 고장 난 건가? 아닌데? 맞나? 여러분 이거 이어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이어폰을 흔들면은 왼쪽만 들려 지직거리면서. 씨발 이어폰 잘못됐나봐 이거. 맞네, 이어폰 잘못됐네. 여러분 이어폰 새로운 거 가져와야겠다. 귀가 간지러워요. 그럼 파세요 더러운 녀석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 잠깐만 이어폰 좀 금방 다녀올게요.
money, but I go girl crush. I love myself. 요즘 나 잘 나가. 애교는 기본 애. 섹시는 highlight. 예쁘고 달콤한 yeah. 표현들은 offense. 달랄지 몰라. 눈꼬린 더 길게. 콧대는 더 높게. 어장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자신감. 근데 왜 my boyfriend 눈빛이 수상해. Oh my gosh. 지금 나를 의심해 말도 안 돼. Oh, 왔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응? 이럴 줄 알고 내가 사왔어. 옛날에 이어폰 살 때 세 개 샀거든. 세 개. 뭐야? 이어폰으로도 팝콘 친 거야? 좀 뜯어 볼게요. 어, 이거 새끼 왜 이렇게 색깔 이쁘지? 약간 핑크색인데. 어, 왜 흰색이랑 핑크색이네. 핑크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흰색이랑 섞였구만. 오, 이쁜데 이거? 핑크 뭐지? 마독이 방송 시간일 때 아침 시간이라 이게 마지막 돈에다 유튜브로 열심히 시청할게. 아, 워홀이세요? 앤디 워홀? 죄송합니다. 네, 이제부터 트위치 다시 보기 삭제해요. 유튜브 보세요. 연기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떠세요? 아, 이상해 목소리. 아, 지금 잘 들린다. 아, 맞네 여러분들, 그 문제네요. 이어폰 문제. 아씨, 제 목소리 어떠세요 여러분들? 완전 내 목소리 이상해 들려. 약간 기계음 섞였는데. 원래 잘 들려요? 아, 저거 빠진다 이거. 잘 들려? 맞네, 이어폰 문제 맞았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어폰,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여러분들 마이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어폰이 꾸지면은 내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려. 근데 이어폰 이거 오래 썼는데, 이거 거의 반년 넘게 썼는데 고마웠다 이어폰아. 이제 꺼져. 다른 거 써야지. 네, 아 좋다고요? 알아요. 뭐 그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물었어요. 근데 뭐지? 살 빠지면서 내 귓구녕도 어떻게 약간 살 빠졌나? 원래 이거 쓰면은 귀에 딱 붙는데 계속 빠져. 귀찮네. 아무튼 아 그 좀 큰 걸 좀 써야겠다. 고양이 장난감으로 쓰자. 아! 우주가 막 뜯었는데. 어제 했을 때 좀 뜯어갖고 그런 건가? 어 잠깐만 좀 이거 귀 고막에 좀 큰 거 좀 해야겠다. 계속 빠져. 쿵쩍쿵쩍. 이봐. 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어, 저 백 좀 확 바꿀게요. 아무튼 오늘 아 택시비 10만원 써갖고 아 진짜 택시비, 근데 택시가 안 타면은 갈 수가 없는 지역이어서 택시 탔습니다. 주된 거의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왕복 10만원 넘었어. 왕복 10만원 한 번 가는데 47,000원, 오는데 54,000원? 6,000원? 퇴근 시간하고 겹쳐갖고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택시 타고 갈 때 괜찮아요?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설 때가 죽었어. 나 오늘 와 오늘 좀 많이 앉아갖고 한 시간씩 걸렸거든요. 가는데 오는데 자 이렇게 앉겠죠. 앉아서 괜찮은데 있나 하면 허리가 뒤져. 쓱 하고 이제 쩔뚝쩔뚝 하죠. 쩔뚝쩔뚝 하다가 한 1분 동안 쩔뚝거리면은 허리가 펴져. 그럼 이제 그때 괜찮아집니다. 잠깐만요. 안 되네. 가서 인터뷰할 때도 의자도 허리 아프겠다. 상관이 없어. 내 집에서 하거든. 내 집에서 내가 누워서 하든 뭔 상관이야. 여러분 인터뷰 아니야. 인터뷰는 다음 주 월요일이야. 내가 우리 집에서 누워서 한다는데 뭐 어쩔 거야. 어? 내가 굳이 앉아야 돼 여러분들? 아니 내 집이야. 내 집이고 그분들은 손님이야. 손님인데 내가 어떤 게 하든 안 하든 그냥 누워서 하든 원하든 뭐 상관이야. 물론 재수는 없겠죠. 그분들 재수는 없겠죠. 아 칸도르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찍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쩔 거야. 아니 어쩔 거냐고.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장소 제공해준다는데. 오호 님도 맥심 찍어요? 아 뭔 소리야. 뭔 님도요? 뭐지? 7241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인데
텐 놀라 나온다. 원래 난 그런 거에 논란이 좀 많은 남자라 괜찮아. 머독이형 게임할 때 배가 많이 고파? 예전 게임 영상처럼 왜 미역국이라고 자꾸 외쳐? 그것은 그것은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이름이야.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미역국. 아유. 만세. 머독 채널에서 회원님의 6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빨리 알리세요. 와수배 가수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당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추워요. 그러면서 그래서 물어보실게. 뭐더라 여기까지 오셨나 하면서 얘가 건방진 개슴츠레 눈 뜨면서 뭐더라 여기까지 오셨나 먼 길을 하셨나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겠죠. 사실 사전 인터뷰 질문들은 받았는데 까먹었어. 뭐 물어보더라? 그거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인터뷰 올라오면은 그때 보시던가 하세요 여러분들. 네 맞아. 그래서 오늘 운동 못했어요. 오늘 일찍 일났거든요. 오늘 일나니까 한 12시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몇 시까지 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아 이거 운동하고 가버릴까? 근데 시간이 되나 하다가 빨리 가야 되지. 거리가 상당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갔죠. 가고 오니까 7시 반인 거야. 고민했죠. 오늘 운동을 할까, 방송을 포기할까, 운동을 포기할까 했는데 운동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새벽에 한 조깅 좀 해보려고. 내가 어제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면서 분리수거하면서 한번 그래 한번 조깅이란 거 해볼까 해갖고 한번 조깅 포지션 잡고 했거든. 뛰었거든 여러분들. 아 근데 괜찮더라. 원래 이게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조깅 좀만 하면 숨 차오르고 이제 다리에 무리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더라 어제. 그래서 오 뭐지? 좀 괜찮은데 해갖고 밤에 좀 해야겠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요즘 너무 추워. 새벽 온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무서운 건 뭐 저는 영적 이런 거 안 무서워서요. 네. 뭐 사람도 왜냐면 없어. 사람 조심 어쩌고 하기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 네. 날씨가 너무 추워. 아까 나갔는데 너무 추웠어. 그래서 씨발 이거 나 후드티 입고 여러분들 제 잠바 껴입었는데 추운 거에서 아니 뭐 봄이라더니 어? 뭐 봄이 어딨지? 하면서 그랬었지. 네. 그랬습니다. 런닝머신 뛰면 되지 않아요? 런닝머신에서 뛰려면은 근데 그게 있잖아. 런닝머신은 속도를 내가 조정하고 뛰어야 돼. 그게 귀찮아. 얼마나 빠졌어요. 근데 지금 말했듯이 다이어트 정책이 왔다. 사람마다 이제 살 빼면은 빼다 보면은 새벽에 대장이 공동묘지 주변 뛰댕기는 게 더 무서울 듯. 그런 오해를 받아. 약간 무서워해. 어두운 곳에 그냥 나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무서워한다니까. 그래서 씨발 괜히 막 내가 신경 쓰여. 아 씨발 난 무서운 놈이 아닌데. 아 그냥 지나가는 건데 사람 있으면은 그냥 눈치 보여. 옛날에 그랬어. 아 0528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어. 옛날에 제가 광주에서도 시골에 살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 골목길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 골목길이 없었어. 또 새벽 가면은 상가들 전부 다 불 꺼져갖고 약간 좀 어두컴컴한데 나랑 민수가 가고 있었어. 국밥 먹으러. 지금 되게 유명한 국밥집이더라. 그래서 유명한 국밥집에서 국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맞죠? 앞에 여자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또 이게 그 느끼지. 아 이게 딱 느끼지. 뭔가 눈치 보는 느낌. 아 우리 그래서 일부러 막 크게 말해. 막 뭔가 우리 신상 같은 걸 좀 말해. 그러니까 뭐 내가 박진수다 막 이런 건 아니고 뭔가 그런 뭐 게임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걸 하면서 가. 그래야 돼. 내가 눈치를 본다니까 하면서.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은 아니야. 저는 이제 무해합니다. 눈치 안 봐도 돼요. 하면서 뭘 착해. 그럼 더 무섭지 않나요? 솔직히 솔직히 난 무섭게 생겼어. 나는 무섭게 생겼어 솔직히. 지금 수염 여러분들 수염 하나도 안 잘랐거든요. 수염 기른 지 거의 2-3주가 됐는데 지금 또 머리도 장발이야. 진짜 옛날 장발처럼 지금 되게 길어 머리가. 이 뭐야 투블럭인데 여러분들 투블럭 머리가 나뉘잖아요. 위아래 나뉘잖아요. 그 위 머리가 내리면은 귀를 거의 반 넘게 덮었어. 귀 넘게 잡았어. 그래서 또 지금 5대5 가르마에서 머리띠 하면은 또 존잘 냄새가 나는 거야. 씨발 진짜.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수염도 좀 기르고 있어. 근데 그게 수염을 기르다 보면은 그 턱 쪽에
가끔 색소 없는 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래 검정색 나는데 흰색이나 약간 막 주황색, 빨간색이나 가끔 정말 믿기지 않지만은 빨간색, 주황색이나 흰색도 나고 색소가 부족한 건데 보면서 신기하다 한다. 어 진짜 막 빨간색 나와. 빨간색 하나 정말 놀랬다. 우와 빨간색이 있네? 뭐지? 여드름 터졌는데 그 피를 흡수한 건가 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럼 다음 주에 인터뷰할 때 미용실 가겠네? 내가 왜? 아먼 돼지털이야. 아주 원하네. 내가 왜 해? 여러분 저 인터뷰 잘 보이려고 머리 깎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지금 이분 상태 그대로 그대로 할 거야. 그냥 뭐 예, 오셨네요, 먼 길 오셨네요 하고 막 예. 대충대충 인터뷰는 안 하겠고 최선을 다해 질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지만 태도는 좀 재수없게 해야지.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뭘 안 씻고 오늘 씻었구만. 오늘 깨끗이 씻었어. 간만에 맨 머리에서 이제 아 멀미한다 갑자기. 아 멀미한다. 아 머리 너무 길어 진짜. 머리 대야겠다. 아무튼 뭐 그랬고요. 오늘 운동 못한 거에 약간 좀 아쉽다. 그리고 저 아령 여러분들 아령 운동 그 네이버 검색 아 유튜브 검색에 좀 봐봤거든요. 아령을 좀 하려고 이제 집에서 막 아령하고 이따 끝나면 조깅하러 가고. 근데 졸리면은 조깅 패스할 수도 있다. 인터뷰하시는 분이 예쁘다면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3D에 여러분 현실에 그렇게 크게 뭐 예,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분 이쁘다고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분 이쁘고 못생기고 막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달라질 거 전혀 없어요. 네. 슬림 바지 입고 검셔에 넥타이하고 인터뷰하자 765배치 차고. 검셔에 넥타이. 야, 맞다. 야. 나 검은 셔츠 그 있잖아, 그거. 좀 커 그게 이제. 하하하하하하. 진짜 옛날 거 또 입어보고 있었거든 얘들아. 검은 셔츠 그거 하니까 좀 커. 아니 이게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원래 검은 셔츠는 좀 약간 꽉 꼈거든요. 꽉은 아니고 좀 꼈는데 지금 입으면은 커. 그리고 지금 입은 후드티도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준황이밥 만들 때 입었던 후드티야. 근데 그때도 조금 그 뱃살 라인이 보였거든요. 지금은 그냥 옷이 쭈글쭈글해. 어 좀 이래서 약간 신기했다니까 얘들아. 우와 이게 살 빠지면 이런 느낌이구나. 어 정말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옛날 불타는 머리 할 때 그 형 막 여러 가지 색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살구색 바지라던가 초록색 바지라던가 뭐 약간 뭐죠 남색 바지 이런 거 이런 게 옛날에 좀 꼈거든. 근데 또 지금 입어보면은 되게 또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옷이 늘어난 거 아니야? 이봐요 미친놈 씨. 그건 우리가 판단한다. 일단 한번 볼까? 이봐요 미친놈 씨. 크러쉬 크러쉬. 달라요. 진짜 여러분 내 몸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반다고 뭐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 빠진 제 모습이 궁금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나 재수없는 놈들.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너무 굶었어. 아유. 일단 아까 저녁 먹기 먹었는데 사진 찍었는데 안 올렸네. 아무튼 와 너무 배고픈 거야. 아침에 이제 계란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먹고 하니까 그땐 존나 배불렀거든. 근데 와 근데 이제 밤 되니까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이라고? 으로 가고 있다. 으로 가고 있다. 굶으면 안 돼가 아니고 안 굶었는데 좀 정신없이 좀 하다가 밥을 못 먹었다. 그렇죠. 예. 예. 그랬었지. 예. 불타는 머리. 그때쯤이었나. 머독이 바지 찢어진 사건이. 사건도 아니고 바지 찢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빌려준 약간 의상이었어. 근데 찢어졌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 찢어지면 보이나 했는데 보이는 거야. 그래서 띠용 보이네 하고 접었지. 네. 형 그러면 한번 캠펴서 인증하실? 졸린다고?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아빠도 불러. 그래 바지가 있었는데 그냥 찢어졌어. 치킨 먹어야 아기안. 일기장에 쓴다는 게 잘못 썼다. 아이고 하루하루 뭘 처먹었는지 곱게 쓰시나 봐요. 칼로리도 적나 봐요. 네. 아빠도 찾아줘 가끔. 그래서 한번 딱 이 벌려지면 보이나 카메라에. 근데 하필 잡혀 있어 갖고 벌리니까 보이지더라. 그래서 디귿. 물론 팬티 입었지만은 오 보이네 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바지 터지는 사건 막 이렇게 하더라고. 뭐지?
뭐지? 그런 거지 뭐. 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또 멀미한다. 아우. 야, 내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자꾸 노래가 끊겨.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막 노래 끊겨. 드드드드드드드 막 끊겨. 빡쳐. 그래서 씨발 이거 왜 이러지? 이어폰 자, 아니 블루투스 이어폰 잘못된 건가 싶더라고. 사람 많은 데 가고, 아니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막 끊겨. 막 이렇게 들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려. 아씨. 그 막 이렇게 들려. 그래서 아 매, 자, 자주 그래 자주. 진짜 짜증나. 그래서 왜 그러지? 좋은 거 주고 샀는데 아무튼 좀 그렇더라.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니 뭘 어쩔 수 없어. 그런 불편한 감사라고? 싫어. 절대 싫어. 싼 거라 그래. 야 내가 얼마짜리 산 줄 알고 그래. 내가 사, 내가 사실은 싸게 샀어도 싼 거 샀어도 네 알고 막 말한 거 아니잖아. 어? 네 알고 말한 거 아니잖아. 막 씨. 핸드폰이나 블루투스 연결 부분 손으로 건드릴 수는 그러긴 해. 무선이고요. 무선이고요. 선 없고요. 뒤질라고 씨.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서, 내가 혹시 평화로운 중고나라 2화 올려버렸냐? 아니지? 형 어차피 마데인 차이나 아니냐? 아니야 마데가 아니야 메이드야. 아 메이드 카페 가고 싶다. 아유, 죄송합니다. 올린 거 아니지? 아 올렸네 씨발! 투스 원래 그래. 은근 거리 짧아서 그럼. 그러니 그대로 써. 아 뭐야 그래. 2화 올렸네. 아이씨. 아 이거 아, 나 이제 썸네일만 적용한댔는데 습관적으로 공개 눌렀네. 아, 개간네 진짜. 이번 달로 7개월이야. 머독기 발추룩추룩. 아! 병신아 뒤질래? 어디서 이씨. 아, 미친. 아. 아, 근데 존나 웃기네. 이러면 딱지 안 붙어 갖고 공개해서 방금 공개했거든. 근데 딱지 붙었어. 하, 노란 딱지 진짜 찢어 버리고 싶다, 진짜. 정말 찢어버리고 싶다. 아, 아무튼 하루카스 프로듀서님 실기 구독 감사합니다. 방금까지 안 붙었다가 공개 잘 실수로 했는데 바로 붙었어. 답답 시럽대. 에 카소소스 안 올릴 거예요. 형 나 저번 달 8일에 구독 갱신했는데 이번 달 갱신 메일이 안 와. 안타깝게 구독은 못 하겠네. 뭐 돈만 달라고? 아니 할 수 있어. 뭘 못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머접 참여하신 분들. 그거 뭐야 그분들 이제 구독 선물 보냈습니다. 구독 선물. 근데 뭐야 자동연 결제하신 분들은 선물이 안 돼. 그래서 1, 2, 3, 4, 5, 6 6명 빼고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제가 참여하신 분들 인증샷과 함께 이메일 보내냈는데 한 4명인가 안 줬거든요. 자꾸 안 주시면은 돈 굽습니다 저. 안 주시면 저 돈 굽습니다. 에? 아시겠죠? 예. 연락 꾸준히 주지 마세요. 돈 굳습니다. 그리고 문상은 제가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네. 이번 주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안카드를, 보안키를 잊어버려갖고, 아까 제가 재발급 오면서 받았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꼭! 와, 내일이면 다이어트 20일 차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다이어트 약간 침체기야. 약간 침체기. 꾸준히 뭐 식단 외에는 다른 거 안 먹는데 곤약질 빼고는 뭔가 몸무게가 약간 좀 매일매일 재는데 약간 침체기. 근데 여러분들 이걸 버텨야 돼.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나 이게 한계구나 더 안 되구나 하면은 절대 안 돼. 벌써가 아니라 많이 빼서 그래. 8kg 넘게 뺐잖아 지금. 그래서 약간 벌써 침체기. 이걸 견디지 그러면 쭉 빠져. 콜라 안 마셔. 나 탄산 안 먹은 지 지금 뭐 한 달 넘었는데 무슨 한 달 넘었을 거야. 곤약질레 마시냐고? 야 한 박스 벌써 먹었어. 호주님이 그 한 박스 먹는데 한 진짜 엄청 오래 걸렸다거든? 근데 나는 벌써 한 박스 다 먹었어. 남은 거 두 박스다 얘들아. 100kg 안 넘어요? 100kg 넘죠. 장난하세요? 그게 문제 아니야 얘들아. 5칼로리 하나에 많으면 7칼로리고. 얘들아 그 하나에 5칼로리야. 10개 먹 10개 하루에 못 먹지만 절대 10개 먹으면 50칼로리야. 그게 뭐냐면은 아몬드 10개 알이 60칼로리거든.
그거 작다고. Hey you, 너 간당간당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머잡 1편이 안 보여요. 네가 찾아보세요. 형 거기 등급 다이아몬드야? 아니, 나는 이제 얼티밋 브론즈고 그분이 얼티밋 다이아몬드. 그분이 얼티밋 다이아몬드고 나는 이제 얼티밋 브론즈. Ice Army.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떠치게 됐는데 아 일단은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은 거실 소파 위에 치우는 거 거기에 내가 애니플러스에 샀던 그런 것들 다 놓여 있거든. 그걸 둘 데가 없어 이제. 아씨 모든이 너무 잘생겨질 것 같아서 좀 싫음. 이봐요 오르나미 씨 지금은. 아 이봐요 오르나미씨 지금은 크러쉬. 아 양매님 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리액션으로 감사해한 마음을 가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봐요 내가 좋아하는 건 까만 해바라기씨. 이상해씨 만에 왔는데 목소리가 살빠졌네. 글쎄 목소리 달라진 거 모르겠고 그건 있어. 잠에 이제 원래 장원인에서 방송하면은 목이 가라앉아 그러면서 아 여러분들 아 하면서 막 하품 막 멍 때리는데 지금은 일찍 일어나갖고 그런 건 떨어졌어. 텐션이 좀 괜찮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거야. 아 근데 자꾸 빠진다. 나 귀 작아졌나 금스. 아 자꾸 이어폰이 빠져. 목소리는 원래 좋았어. 아 좋았어요. 여러분들 왜 욕하세요? 깜짝 놀랐네. 와, 난 내가 실수한 거구나. 벌써 이제 다이어트 하고 나서부터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21일 차니까 3주잖아. 3주. 3주째 지금 방송을 또박또박 잘하고 있죠. 네.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귀에 살찌서 빠지면은 임마. 살찌는 어떻게 빠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뒤질라고 씨.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원래 좋은데 목소리를 막 써서 그렇지 본래 원래 목소리 자체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앨범 20장 까서 G한테 코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 32장 이제 G20장 해서 아 20 몇 장이겠지 21장인가 해갖고 이제 22장인가 해갖고 예, 응모했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아, 꼭 돼야 돼요. 뮤지컬 라이브 가고 싶어요. 코카콜라 제로는 설탕이 아닌 아스파탐이라는 단맛이 나는 성분이 들어가 칼로리가 0이다. 다이어터들이 이용하는 음료. 정보 다 안다. 정보 다 안다. 뭘 솔깃이야 그런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고기다 뭐도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이어트 콜라. 마이는 7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몰랐는데 아 몰랐어? 다이어트 콜라 몰라? 아 네 코카콜라 제로와 설탕이 아니라 아스파람이랑 단맛 나는 성분이야. 아 그래? 설탕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설탕 들어가면 칼로리가 높거든. 근데 칼로리가 0인 것은 다른 게 들어갔다는 거야. 이런 여러분 이런 시시한 것을 왜 모르세요. 정말 여러분들 뚜둔 참 다이어트 돈가스 먹고 싶다. 여러분 다이어트 치킨 없나요? 다른 운동 계획 있냐고요? 다른 운동 계획 없습니다. 일단은 헬스만 주구장창 할 거예요. 헬스만 주구장창. 근데 살 빠지다 보면은 이제 1개월 누락된 7개월치 팝콘 주세요. 아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그치 안 써요? 그것도 만드는데 일이구요. 그것도 만드는데 일이구요. 근데 나 내일 생일인데 칭찬했으니까 축하한다고 해줘. 왜? 내가 왜? 왜? 시간이 너무 늦었나 그녀는 벌써 잘까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어 문자를 썼다 고쳤다 하다가 지워